나온 노래가. 김복수! 그거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최초 공모를 연주하셨어요. 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반도 국민 드라마에 이 시그널, 이 공모, 이 그 연주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반장은 그 한마디로 도둑놈 잡는 후방 아니야. 예. 어? 서스펜스. 추적. 예. 와. 거기서. 와. 그리고 쫓고 쫓기는 것 같아. 오, 잘한다, 잘한다. 뭐 추행 끝에 마지막에 잡아서 범인이 에 해서 마지막에 와 드라마로 보입니다. 시청 오빠 동장 오랑한 오빠라고 오랜만이에요. 범인으로 나왔던 분들이 이계인 씨나 이제 조용기 씨인데 직접 경찰들이 잡으러 왔다고. 그래 진짜. When the stars begin to fall. 저는 사실 대한민국 재즈 1세대 밴드의 공연을 작년 여름에 그 영화제에서 뵀었어요. 예. 근데 다들 이렇게 의상이 바뀌셨는데 우리 류복승 선생님만 의상이 똑같으세요. 혹시 그 계속 군복 바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한국에서 재즈 음악을 혼대는 거는 전쟁과 같은 거야. 그래서 재즈 음악과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야말로 음악과 아직도 나는 싸우고 있다. 네, 근데 예? 사실은 군대 안 갔던 놀이 꼭 군복을 입고 다니는 거야. 아, 군대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나는 안 갔지. 왜요? 그때 당시에 의가자 면제라는 게 있어. 예, 예.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60세가 넘으면은 면제. 아니, 얘기 듣기로는 군복 바지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빨래가 편해서 그러는 얘기가 있던데. 아, 빨래도 편하지. You're crazy, man! Yeah. I'm crazy woman. 우리 김준 선생님은 저도 yeah. 이제 면식이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도 친하신 분이라 그 빨간 마우라는 노래 알죠? 빨간 마우라. 네네. 예, 그 노래를 하신 분이에요. 아, 진짜. 자니 브라더스라고. 맞죠? 빨간 마우라를 부르셨던 실제 주인공이세요? 아, 그럼 직접 불렀죠. 제가 불렀는데. 한번 들려주세요. 빨간 마우라 하늘에 살아있는 하늘에 살아있는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고 푸른 따라 흐른 따라 도른다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가 청취란다 선생님께 경례 충성 선생님 예전에 또 미팔군 무대에는 아직 안 쓰셨어요? 저희 팝송이나 재즈를 하는 사람들은 미팔군 쇼단 미팔군 위문단 그럼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렇죠. 60년대. 유일하게. 50년대 예. 말, 60년대는. 그 일반 무대는 별로 없었고. 네. 제가 미팔군에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 저, 사실은 그 사슴의 연주자 우리 이정식 선생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뵙고. 예. 예.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인데. 아니, 어떻게 멤버가 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원년 멤버분들이 이제 작고를 하셔서. 아, 그렇죠. 재즈계 새 2세대의 선두주자시잖아요. 우리 이정 선생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셨다고. 아, 사실은 우리 이정식 1세대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셨는지. 선배님들이 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그냥 어떤 일을 있더라도 다 집어치우고 따라가려고 이렇게. 아. 아, 그렇다면 네. 클라리넷 불고 계신 이동기 선생님께서는 원래 이 팀의 맏형이셨나요? 제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예. 넷째 했었는데 선배님 한 번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아가시고 한 분은 딱 은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마음에